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제가 볼 비디오는 진짜 많은 리퀘스트가 있었어요. 우리 태국 구독자분들이실 것 같은데 P90입니다. 오랜만에 P90의 음악을 들어보는데 뮤직비디오예요. 사실 P90가 뮤직비디오가 몇 개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음악,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와 이거 진짜 좋은데? 하는 게 있었어요. 9월 22일 날 올라온 랩스타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TL이라는 아티스트가 피처링을 했고 비트가 올드스쿨이야. 게다가 재즈가 느껴져요. 저는 이런 재즈 바이브의 힙합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누구 있을까요? ATCQ, A Tribe Called Quest. 아 정말 좋아하죠. 그리고 뭐 사실은 저는 나즈의 정규 1집 일메릭도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하듯이 이거는 또 다른 재즈 앨범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재즈라는 이 재즈 바이브는 힙합과 올드스쿨 힙합에서 같이 가야 되는 어떤 흐름 중에 하나예요. 워낙 P90는 올드스쿨 바이브가 강한 음악을 만드는 래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그 재즈의 느낌이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사를 해석을 해봤는데 가사가 사실 너무 어려워. 철학적인 느낌이 많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구글 번역이 제대로 해석을 해주지를 못하니까 좀 답답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있지. 워낙 사회 비판적인 가사들도 많이 쓰고 직설적인 가사를 많이 쓰는 래퍼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순수한 어떤 랩스타가 아니고 상업성에 찌든 그런 거를 비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랩스타가 됐어. 자 돈은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사겠어. 막 뭐 명품들 사고 막 멋진 슈퍼카 사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비판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근데 부분적으로 이게 문장을 해석을 해보는 거를 봤을 때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냥 저는 워낙 밤에 영상을 많이 찍고 또 편집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이런 나이트 바이브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워낙 좋아해요. 뭔가 아침이 느껴지고 싱그러운 음악들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이트 바이브가 워낙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뭐 워낙 시끄러운 이슈들을 많이 갖고 있는 래퍼이긴 하지만 그냥 이 음악만큼은 좀 저도 휴식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90의 랩스타.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m. 이거 눈을 감고 들어야 또 좋을 것 같아. 볼륨을 좀 높여야겠어. 어우. 이거 브라스 음인가 색소폰 음인가? 아 이게 재즈야. 이게 재즈지. 저는 그런 게 있어. P90의 랩을 들어보면 제가 만족스러운 랩이 있고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랩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힙합 음악을 듣고 자란 사람의 귀에는 P90의 어떤 곡의 랩을 들었을 때는 그냥 좀 만족스럽지 못한데 이런 느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또 되게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데 제가 듣기에 되게 만족스러운 이런 랩 플로우나 스킬이나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좀 그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 이곡 같은 경우는 랩 스킬이나 이런 게 그냥 플로우를 들었을 때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전 들었을 때.
야 이거는 와인 마시면서 음악 들어야겠다. 이 브라스인지 색소폰 음이 너무 듣기가 좋아. 그리고 둔탁한 파이애퍼 스네어 드럼 있죠. 이게 재즈지. 오스쿨이야 랩도. 아 이거는 뭐 술 마시지 않았지만 취한다. 와 이게 재즈구나. 곡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개인적으로 좀 더 멋있게 이 곡이 느낄 수 있다면 스네어 드럼의 소스를 약간 리얼 드럼으로 바꿨다면 더 바이브가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좋은데 더 좋을 것 같단 말이죠. 오 아우트로가 이거 미쳤는데? 피나인디 들었던 곡 중에 최고입니다. 제가 피나인디 예전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막 아 이건 좀 랩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도 있는데 아 이거는 뭐 랩이든 비트든 뭐 아 이건 너무 너무 좋다. 뭐 86나 나스의 일메릭 같은 앨범들, 뭐 더 나아가서는 뭐 피트락앤 CL 스무스 같은 진짜 옛날 올드스쿨 힙합 아티스트들이 그 표현하려고 했던 그 재즈 바이브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즈의 멋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아요. 제가 뭐 100%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의 2020년에 와서 그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그때 음악이 정말 세련됐구나, 재즈가 있으니까 더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P90의 랩스타를 들어보니까 감동이 막 더 느껴지는 거야. 다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음악을 들으면은 감동이 더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싸야 포쿠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